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우리 기말고사 보기 전 마지막 시간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말고사 특강, 이번에는 동양사로 찾아왔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에 있는 서양사 공부했고, 오늘은 이 아래쪽 진도에 해당하는 동양사 공부를 해볼 예정이야. 혹시 서양사 강의를 아직 못 봤다, 아니면 혹은 나는 다시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유튜브 채널인 안녕 역사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다시 보길 바라. 맨날 그 너희들 유튜브 많이 보고 밤 늦게 자잖아. 그럴 때 그 막 게임 영상, 뭐 연예인 영상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아니면 알고리즘에 뜨는 거 아무거나 막 눌러보지 말고, 가끔은 자기 전에 아니면 화장실에서 간편하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간편하게 복습하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오늘은 그래서 동양사 공부를 해볼 거야. 동양사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사를 먼저 공부를 할 거고, 중국사 공부한다면 그 뒤에 일본사 약간 공부를 할게. 자, 중국사 먼저 복습을 하기 전에, 우리는 중국사를 공부할 때 항상 마치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구구단을 열심히 외웠던 것처럼 중국의 왕조의 순서들을 까먹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그랬어. 자, 선생님이랑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자. 하, 상, 주, 그리고 춘, 추, 전국, 진한, 위진, 남북조, 수당, 오대십국, 송원, 명청, 이런 순서대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동그란 부분이랑 네모난 거 이름 긴 게 다르지. 동그란 부분들은 하나의 왕조가 중국 전역을 다스렸던 것을 의미하고, 네모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중국에서 분열되어 있는 시기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딱 분열되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딱딱딱 딱딱 이렇게 나눠서 중국의 왕조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머릿속에다가 이 그림을 딱 넣어놔, 이 순서를. 알았지? 그러면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이 표만 보더라도 중국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통일된 시기와 분열된 시기, 통일된 시기와 분열된 시기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보자. 춘추전국 시대에 분열된 시기를 진나라가 통일했잖아, 그지? 그런데 진나라는 이 춘추전국 시대에 분열된 시기를 통일했기 때문에 멸망했던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진나라,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듯이 진나라에서는 법가사상을 채택했잖아, 그지? 이 법가사상은 분열되어 있는 나라를 통일하는 데는 도움이 돼. 왜냐면 강력한 법이랑 군사를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니까. 하지만 막상 왕조가 통일된 이후에는 법가사상이 그 왕조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상주하고 춘추전국 분열된 시기에 진나라 있었잖아. 분열된 시기 이후에 진나라가 등장한다는 그 모양만 보더라도, 아, 진나라는 뭔가 분열된 거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게 연결되어 있겠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다고. 이해되지? 뒤에도 마찬가지야. 볼게. 진한, 위진, 남북조였지. 위진, 남북조 다음 수나라야. 수나라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어. 진나라 다음 한나라 이후에 다시 분열된 중국을 거의 한 300년 만에 통일한 거야. 위진, 남북조 시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너희들 그림에도 볼 수 있지. 아래쪽 봐봐. 한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위초고, 삼국지 시대로 갈렸다가 뭐 서진, 오호, 십육국, 동진, 송제, 양진, 뭐 북이 뭐 엄청 많지? 이런 나라들을 싸그리 통일했던 나라가 수나라야. 300년 만에. 정말 대단한 일이지. 분열된 중국을 다시 통일했으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나라는 분열된 것을 통일했기 때문에 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봐봐. 수나라가 왜 멸망했니, 얘들아? 수나라는 고구려랑 전쟁을 하면서 멸망을 했어. 그런데 만약에 수나라가 분열된 시기를 통일하지 않았다면 고구려랑 싸울 일도 없는 거야. 수나라는 왜 고구려랑 싸웠다? 중국을 이제 통일했으니까, 중국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자신들의 세계관, 자기들 중심으로의 세계관을 확고하게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그 세계관 안에 고구려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고구려랑 한판 붙게 되는 거야. 결국에 무리한 고구려 원정을 추구하다가 수나라가 멸망했지. 이런 식의 흐름인 거야. 선생님 왜 자꾸 1학기 내용 반복하냐고. 기말고사 진도도 많은데, 우리가 오늘 시작할 5대 19 시기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보도록 할게. 수나라 이후에 당나라야. 당나라 이렇게 영토가 엄청나게 넓었어. 핑크색 지역이 당나라의 핵심 영토고,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지역도 한때 일시적으로 점령했었던 당나라의 영토다. 굉장히 넓지. 그런데 이 당나라는 왜 멸망하느냐? 당나라는 왜 멸망해서 다시 5대 19이라는 시대로 왜 분열되느냐? 바로 당나라 말기에
각각 지역에 번진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생겨.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근데 이 번진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절도사라고 하고, 이 절도사는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된 군 사령관들이었어. 그러니까 당나라가 왜 멸망하고 5대 10국으로 넘어가냐면, 당나라의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군 사령관들이 각지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당나라가 쪼개졌다 이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5대 10국 시기가 시작된 거야. 자, 아까 분열된 시기 5대 10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어디라고 오늘 배울 첫 번째 나라? 그래, 송나라였어. 자, 이 송나라는 각 지역에 있는 군사령관 때문에 분열되었던 5대 10국을 통일한 나라야. 그러면 송나라에서는 각 지방에 군사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 각 지방에 군사령관, 뭐 절도사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을 허용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 당연히 안 했지. 그래서 송나라에서는 지방에 군사력을 가진 절도사 세력을 허용하지 않았어. 송나라는 황제 중심으로 운영했다. 그 다음에 지금 군사를 갖고 있는 사람, 무신들, 막 무인들한테 권력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 당나라가? 그지? 멸망했지. 그러니까 송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무인이나 군사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 그래, 문관 중심의 정치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흐름이. 이 표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 분열, 통일, 분열, 통일, 분열, 5대 10국 왜 분열됐을까? 그 다음 송나라가 통일했네? 뭔가 다른 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고. 이해됐지? 좋아, 넘어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 문관 중심의 송나라의 정치체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문치주의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문치주의는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권력을 무인이 아니라 문인 관료들에게 집중된 거다.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시험도 있었는데 그 과거 시험에 최종 감독관이 황제가 되어서 문인들을 직접 임명하고 문인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뭐 전시 같은 제도도 운영되었었다.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야. 자, 송나라의 핵심적인 특징이 문치주의라고 했어. 그럼 이 문치주의의 단점은 없을까? 문치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지방에 있는 뭐 관리들에게 군사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킬 걱정은 없어, 사실. 그래서 당나라처럼 지방에 있는 군사령관들의 반란으로 나라가 멸망할 걱정은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군사력을 안 주고 나라 자체가 무인들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국방력이 매우 약했던 거야. 송나라의 약점은 국방력의 약화다.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이 약해서 막대한 물자를 제공을 했어. 그래서 평화를 유지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송나라 위쪽에 보면은 국방 유목민족들이 많이 있어. 뭐 거란, 뭐 그다음에 서하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한테 송나라가 물건을, 돈을 바친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 쳐들어오지 마. 너네 쳐들어오지 말고 내가 선물 줄 테니까 대신 쳐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막대하게 물자들을 제공해서 평화를 유지했다. 결국에 이런 상황이 유지될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그치? 요즘 말로 하면 사실 돈 주고 평화를 산 거지.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는 재정 위기에 빠져들었고, 여러분들 기억할 때 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송나라의 개혁가, 그래, 왕한석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야. 왕한석은 신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법을 시도했지만 신법의 반대, 그래, 구법, 그지? 보수파였던 구법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결국에 송나라는 그런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 어떻게 될까? 당연히 멸망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송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문치주의다. 이 문치주의에서 모든 게 다 뻗어나가는 거야. 문치주의니까 국방력이 약하고, 국방력이 약화되니까 돈 주고 평화를 사고, 돈 주고 평화를 사니까 재정 위기가 오고, 재정 위기가 오니까 왕한석이 신법을 하고, 왕한석이 신법이 실패하니까 송나라가 멸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역사가. 그지? 자, 그래서 문치주의 하면서, 문치주의에서 송나라 국방력이 약하니까 송나라에 끊임없이 쳐들어오던 유목민족들도 있었어. 우리 그 유목민족도 잘 기억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그 유목민족들이 세웠던 나라가 요나라와 금나라야. 들어본 적 있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 우리 아까 말했던 중국의 역대 왕조 표의 아래쪽에 요나라랑 금나라를 넣어주고 싶어. 끊임없이 송나라를 공격한 애들이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 요나라와 금나라의 지도가 잘 나오고 있다. 송나라 위쪽에 요나라 거란족 애들이야. 요나라는 거란. 우리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지? 뭐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런 거 할 때 쳐들어온 애들이 거란족 요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송나라 위에 요나라 있고, 그 다음에 100년 정도 지나면은 그
그 요나라 거란을 물리치고 거란을 멸망시키고 금나라가 그 위쪽 지역을 다 차지한다. 금나라 애들은 여진족이야. 이 여진족이 얼마나 셌는지 요나라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의 북쪽 지역을 송나라가 장악하고 있었어. 하지만 금나라, 여진족이 이쪽 북쪽을 장악하게 된 다음에 송나라는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세력이 밀려서 북쪽 영토를 상실하고 남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우리가 송나라에 뭐라고 써있어? 금나라 아래에. 그냥 송나라라고 써있니? 아니지. 남송이라고 되어있지. 남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송이라고 불리는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지도에서 남송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면 아, 북쪽에는 금나라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요나라는 거란, 금나라는 여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그래서 송나라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송나라는 5대 19국을 통일했지만 문치주의를 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했고 그 결과 북방 민족에 시달렸던 걸 기억할 수 있어. 대표적으로 뭐 서하 같은 애들도 있지만 유명한 애들은 요나라, 금나라, 그리고 금나라에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송나라는 남송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란이나 금나라나 둘 다 송나라를 완벽하게 멸망시키지는 못해.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송나라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내용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계속 이어서 송나라의 문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송나라 시대 때는 경제가 발달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 그래서 인구가 최초로 1억을 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최초의 지폐 같은 부분들도 여러분들 사용했던 거 체크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송나라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했었어. 송나라의 유명한 3대 발명품이 있으니 나침반, 화약, 활판 인쇄술 이런 것들이 송나라의 발명품이었다. 선생님 활판 인쇄술 구텐베르크 아니었나요? 어제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만들긴 했는데 그건 서양에서의 얘기고 동양에서는 송나라 때 활판 인쇄술이 따로 발명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구텐베르크가 유명한 게 활판 인쇄술을 최초로 발명했기 때문이 아니야. 구텐베르크는 그 활판 인쇄술을 가지고 지식을 널리 보급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다. 오케이? 송나라의 3대 발명품도 꼭 체크를 해두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는 송나라의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했고 눈치 빠른 친구는 선생님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랬을 때 선생님 송나라 제일 유명한 거 선생님 수업할 때 성리학 왜 설명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을 거야. 성리학은 나중에 청나라까지 끝나면 한 번에 이어서 할게. 중국 유학의 흐름.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송나라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상황을 송나라 말기로 돌려볼게. 우리 송나라 말기에 어땠니? 북쪽에서 여진족 금나라가 나라를 세워서 아래로 밀고 오니까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려서 남송이 되었지. 그런데 이 금나라, 서하, 남송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내어버리는 최종 끝판대장이 등장해. 그 사람이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울 원나라 몽골 제국이다. 몽골 제국의 최대 영토 어때? 정말 넓지? 너희들이 이게 얼마나 넓은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제국, 서양의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유명한 나라 어디 있니? 그래,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랑 영토 한번 비교해볼게. 물론 둘이 다른 시대에 있었어. 근데 재미로 그냥 영토 크기 비교해볼게. 어때? 비교도 안 되지. 몽골 제국, 원나라가 저렇게 넓었던 거다. 이 몽골 제국은 원래는 그냥 여진족이 지배하고 있는 땅, 그쪽 동네에서 있는 분열되어 있는 유목민족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도에서 그 위치를 찾아볼 수도 없었어. 그냥 널 여기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몽골 부족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몽골 부족의 영웅이 있었지. 그 사람이 누구야? 그래, 바로 그 유명한 칭기스칸이다. 칭기스칸은 자신이 생전에 넓은 몽골 제국을 만들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얘들아.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만든 건 맞아. 몽골 제국을 최초로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칭기스칸이야. 하지만 칭기스칸 때는 아직 금나라랑 중국, 남송을 완벽하게 점령하진 않았어. 완벽하게 없애버리진 않았단 말이야. 멸망시키지는 못했어. 이해 돼? 오케이?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만든 건 맞아. 근데 아직 중국 땅을 완벽하게 점령하진 않았다. 칭기스칸의 이런 정복 활동을 완성해서 중국 땅 전체를 점령했던 사람은 칭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교과서엔 쿠빌라이 칸이라고 나오지. 칸은 몽골 제국의 황제를 칸이라고 불러. 이 쿠빌라이 칸 때 이르러서 몽골 제국은 나라 이름을 중국 스타일인 한 글자짜리 원이라고 하는 원나라를 만들게 되고 수도도 베이징으로 옮겨.
원래는 저쪽 북쪽 어딘가였겠지. 몽골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중국의 맨 아래쪽에는 남송까지 멸망시키면서 쿠빌라이칸 때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된다. 이해되지? 그래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세계 제국을 만들게 되는 거야. 물론 몽골 제국이 이 전체 영토가 계속 단일하게 유지되진 않아. 몽골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개의 정치 세력으로 분리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부 다 몽골 제국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우린 그 중에 중국 쪽에 해당하는 이 핵심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원나라라고 부른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몽골 제국이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을 갖냐? 몽골 제국 뭐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몽골 제국은 세계 제국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엄청나게 왔다 갔다 거리는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세계 제국이 몽골 제국 원나라였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내용 뭐가 중요할까? 역참제가 중요한 거야. 곳곳에 역을 설치해서 그런 이런 증표를 들고 가는 사람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역참제, 이런 내용들이 중요했다. 또 세계 제국이 뭐냐? 뭐 중국 사람들만 있으면 재미없잖아, 그치? 또 다양한 서양 사람들 찾아왔어.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찾아옵니다. 이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갔다 와서 발표했던 책이 뭐야?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었다. 우리 동방견문록, 지난 시간에 서양사 특강 할 때 동방견문록이 신앙로 개척의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겠지? 그래서 세계제국 원나라, 역참제, 동방견문록, 마르코폴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세계사적인 의미로는 원나라는 세계제국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럼 중국사적으로는 원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 표를 다시 보면 된다. 이 왕조 순서대로 쭉쭉쭉 갔을 때 중국 역사 전체에서 중국 모든 중국 땅 전체가 이민족, 한족이 아닌 민족한테 점령당한 적은 딱 두 번밖에 없어. 그 중에 최초의 케이스가 원나라다. 우리 앞에 있는 하상조, 춘추전국 지나 위진남북이 쭉 오는 와중에 물론 잠깐 일시적으로 분열되고 일시적으로 유목민족들이 조금 세력이 강성했던 적은 있었어. 하지만 중국 땅 전체를 이민족이 차지한 거는 몽골의 원나라가 최초야. 우리 요 나라랑 금나라 배웠지만 요 나라랑 금나라가 이 표 안에 들어가진 않잖아. 왜 그럴까? 요 나라랑 금나라가 송나라를 압박하긴 했지만 중국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원나라는 어떻다? 최초로 이민족으로서 중국 땅 전체를 차지했던 나라가 원나라가 되겠다. 그러면서 원나라는 중국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냐? 바로 몽골인 제일주의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다스렸어. 일종의 신분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몽골인들이 제일 위에 있고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중국 남송 사람들을 맨 아래쪽 피지배층으로 배치한 그런 단계에 걸친 신분제도라고 보면 된다. 몽골인들이 맨 위에 있고 몽골인들은 그 이외에 색목인들, 색목, 색, 칼라, 목, 아이즈, 아이즈 칼라, 뭐야,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겠지?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뭐 재정 업무를 시킨다던가 행정 업무를 시킨다던가 하면서 중간 지배층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 그 아래쪽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 중국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을 하는 그런 중국인 제일주의라는, 미안하다, 수정할게, 몽골인 제일주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두자. 이 몽골인 제일주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으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원나라 다음에 우리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 나오잖아, 그지? 근데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내 몽골족이 아니라 무슨 족이야? 한족이야, 그지? 근데 원나라 애들은 몽골인 제일주의를 했어. 그런데 이제 명나라로 바꿨어. 명나라는 한족이야. 그러면은 명나라에서는 당연히 처음에 뭘 해야 될까? 명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 뭐야? 그지? 몽골인 제일주의를 안 하는 거지. 다시 뭐 하는 거야? 한족을 부활시키는 거지. 좋아. 자, 그래서 명나라를 건국했던 주원장, 선생님이랑 수업했지? 거지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왔던 입지전적인 인물, 이 주원장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무엇이다? 바로 한족 왕조를 부활시키는 거였어. 그리고 정권을 당연히 안정시켜야겠지. 한족 왕조, 한족이 다른 이민족이랑 다른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 그래, 유교야, 유교. 원나라 때도 유교가 있긴 했는데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어. 그때 명나라에서 다시 유교를 보급하고 다시 중국 같은 중국 스타일 과거제도 다시 부활시키고 학교도 다시 부활시키고 이런 시스템들을 한족 왕조를 부활시키는 시스템을 주원장이 실시했다 이거야. 명나라 세운 사람이 알았지. 그다음 정권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토지도 정리하고 호적도 정리하고 그다음 이갑제 같은 제도를 실시해서 뭐 이렇게 땅을 잘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황제 권력을 강화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체크해 주면 좋겠다. 자. 이랬던 명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니 그 왕은 바로 영락제라고 하는 황제다. 영락제 때 중국 명나라는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베이징에 자금성을 건설하게 된다. 자금성 정말 크고 멋있다, 그지? 그리고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영향력, 이렇게 에너지가 힘이 굉장히 강했던 명나라는 정화의 원정이라고 하는 해외 탐사 활동도 실시를 한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남쪽 인도, 아프리카, 아라비아 이런 데까지 여기저기 다니는 활동을 실시를 했던 거다. 정화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했던 거야. 그래서 정화의 원정 보게 되면 배경 뭐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그다음 명나라한테 조공하는 조공 무역을 확대하고 그 결과 조공 무역이 확대됐고 뭐 명나라에 있던 중국인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화교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 다 공부했던 내용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림도 봤잖아. 명나라에서 기린 발견해가지고 기린 데려오고 이런 거. 이런 게 다 명나라의 전성기. 누구? 영락제 때 있었던 내용이다. 역사를 공부하면 하지만 알 수 있지. 항상 어떤 나라든지 전성기가 있다면 쇠락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잖아. 명나라도 그 영향이 영원하진 못했어. 명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명나라가 쇠퇴할 수도 있던 첫 번째 이유는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야. 황제 바로 옆에서 황제의 비서 노릇을 했던 환관들이 이제는 권력과 재산을 축적해서 황제의 권력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거지.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이야. 두 번째는 우리가 북로남외라고 부르는데 북쪽에는 몽골, 남쪽에는 외 이런 뜻이다. 북쪽은 몽골, 남쪽은 일본, 그리고 완주 쪽에는 여진족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들이 명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해 왔던 거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 역시 명나라의 멸망을 가속화시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중국에 가보면 보게 되는 만리장성들 있지? 우리가 만리장성을 유명한 거는 진시황 때 만리장성이 유명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만리장성들은 이때 명나라 때 이런 북로 상황을 이런 여진족이랑 몽골족들을 막기 위한 그런 만리장성이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재밌지? 우리가 만리장성 하면 딱 바로 진나라 진시황 이것만 떠올리는데 진나라 때 진시황이 세웠던 만리장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이렇게 없애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계속해서 수리도 하고, 막, 다시 쌓기도 하고, 옆에다 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지금에 이르는 거, 최종적인 그런 단계는 명나라 때 완성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명나라 때 만리장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참전했어. 도요토미에데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조선을 공격하잖아. 그때 조선의 요청을 받아서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서 임진왜란에 참전을 했다. 환관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북로남의 상황에서 외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진왜란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았던 명나라는 그 이후에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혹한 세금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의 반란으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명나라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 명나라는 주원장이 건국을 했지. 주원장은 당연히 한족 왕조의 부활을 꾀했을 거고 전성기는 영락제라는 황제 때였어. 영락제는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자금성을 만들고 정화의 원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니 그 원인은 환관이 권력을 장악하고 북로남외 그리고 임진왜란에 참전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자, 명나라 이후에 나오는 것은 쭉쭉쭉쭉 보니까 어떤 나라야 이제? 그래, 청나라다. 청나라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민족이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것의 두 번째 케이스야. 청나라 애들은 만주족이다. 만주족이 세웠던 청나라가 오늘 배울 마지막 중국 왕조가 되겠다. 청나라를 공부할 때 청나라의 가장 유명한 오인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청나라 여진족 만주족을 통일하고 여진족이랑 만주족은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진족 애들이 이름을 만주족으로 바꿔.
엄밀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일단 만주족, 여진족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진 만주족을 통일하고 처음에 후금, 금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야. 후금. 후금을 건국했던 사람이 바로 누르아치라고 하는 인물이다. 이 누르아치 이후에 홍타이지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꾼 거야. 왜 우리 중국 스타일 나라 이름이 한글이잖아, 그지? 몽골도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처음 만들었지만 원나라를 세웠던 거는 쿠빌라이 칸이었던 것처럼 홍타이지가 청나라를 만든다. 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꾼 홍타이지는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조선에 쳐들어오는 것들 여러분들 그 정도 기억하고 있지? 우리 역사 1시간에도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이 청나라의 전성기가 강이제, 옹정제, 권륭제 이런 순서다. 강이제, 옹정제, 권륭제 이들이 각각 했던 일들을 구별해서까지는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중학교 수준에서는.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알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잘하리라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려우니까 강이제, 옹정제, 권륭제 때 청나라 전성기였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자,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강이제, 옹정제, 권륭제 때 청나라가 영토가 엄청 넓잖아, 그지? 그래서 남쪽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세 개의 동그라미 보이니? 저쪽에서 막 3번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반란들을 다 진압해. 그리고 바다 건너에 있는 타이완, 대만섬까지도 정벌해. 그래서 중국 영토를 완벽하게 차지하는 것이 청나라가 되겠다. 이해되지? 타이완 섬까지 점령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중국 영토보다 청나라 때 영토가 넓었다고 해. 정말 대단하다, 그지? 자, 이 청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 만주족. 그래서 이 만주족들이 중국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 아까 몽골인들은 한족을 다스릴 때 몽골인 제일주의로 다스렸잖아. 청나라 사람들도 비슷해. 만주족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렸는지 네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 1번. 고위 관직의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숫자로 등용했다. 오, 선생님. 만주족이랑 한족이랑 같은 숫자로 등용하는 거면 한족 애들을 되게 잘해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맞아. 일리 있는 지적이야. 하지만 당시 인구 비율을 봐야 돼. 한족 전체에 비해서 만주족은 정말 숫자가 적었어. 근데 정말 숫자가 적은 만주족이랑 한족이랑을 같은 숫자로 등용한다는 건 뭐니, 얘들아? 이거는 만주족을 우대해준다는 거야. 오히려 한족 애들한테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지. 자, 두 번째,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을 강요했다. 우리 머리 자르는 거 있지? 이런 변발? 이 변발 스타일과 청나라 스타일의 옷을 한족들한테도 입게 강요했던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청왕조를 비방하면 가혹하게 처형해버리고, 네 번째, 지식인들이 다른 마음을 못 품게 나라에서 동원을 해서 사고전서 같은 그런 대규모 편찬 사업에 동원을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 괜히 뭐 지방에서 이상한 거 연구하지 말고 와서 책이나 정리해. 그래서 쓴 거 다 보고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상한 내용 썼다? 처형!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만주족 역시 한족을 억압하면서 중국 전역을 다스렸다. 이렇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청나라까지도 정치 상황을 다 공부했으니까 좀 경제나 문화 같은 내용들 공부하면서 중국 내용 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 자, 명나라랑 청나라 때는 경제가 발달했어.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은이 유통됐어. 지금이야 뭐 달러, 유로화, 엔화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경제에서 활용되는 그런 화폐지만 당시에는 은이 메인이었으니까 은이 이렇게 돌아갔다. 그리고 은이 중국에서 많은 것들을 수출해서 중국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많이 발달했다. 이 정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크게 어렵지 않게 느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중국에 명나라 말기부터 예수의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서양 과학 기술을 중국에 소개시켜준다. 선생님, 예수회가 누구예요? 일단 이름만 들어보니까 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다, 그지? 이 예수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종교개혁할 때 가톨릭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배웠잖아. 가톨릭에서는 예수회를 조직해서 해외 선교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해외 선교가 중국이야. 그래서 중국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와서 막 크리스트교도 전파하고 그러면서 서양 과학기술도 소개해주고 그랬던 거야. 대표적으로 마테오 리치 같은 사람이 유명하잖아, 그지? 마테오 리치. 그리고 당시에 들어왔던 고녀 만국 전도 같은 지도들 보면은 당시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허물어지게 하려고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청나라 시대 때 유행했던 거
경극 이런 거 잘 기억하고 있지? 이런 것도 청나라 때 문화다. 뭐 이 정도 공부하면은 한 가지 주제 빼고 우리가 중국 역사를 완벽하게 이해한 게 되겠다. 자, 중국 역사에서 마지막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중국 학문, 그 중에서도 유교, 유학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우리가 송나라 공부할 때 선생님이 성리학 뒤에 공부한다 그랬지? 지금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할 거야. 유학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각각 시대에 어떤 유학이 유행했으며 그 유학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중요해. 이게 무슨 도덕 시간이나 아니면 철학 시간이나 윤리와 사상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공부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충 정도는, 그리고 각각 시대에 어떤 것들이 유행했는지 정도 대충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별표 하나 박아놨다. 잘 공부를 하자.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게. 춘추 전국시대 때 처음으로 제자백가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유가가 탄생해. 여기서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 있지? 최초로 유학을 만든 사람들. 춘추 전국시대 때 유학이 탄생한 거야. 그 유학은 진나라 시기 때 위기를 겪게 된다. 우리 진나라 진시황이 막 분서 갱류 해가지고 법가사상 이외의 사상들을 탄압했잖아. 대표적으로 유가를 많이 탄압했어. 그래서 분서, 책을 불태우고 갱류, 유학자들을 땅바닥에다가 묻어버렸어. 그지? 그랬던 거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책이 다 불타다 보니까 한나라에서는 유학이 유행했는데 어떤 스타일의 유학이 유행했다? 훈고학이라는 스타일의 유학이 유행했던 거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어. 이번 시험 보면 아니야. 이 훈고학이 무엇이냐?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책들을 막 여기저기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책들을 갖고 이게 원래 무슨 의미였는지를 해석했던 거야. 경전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문이 훈고학이었다. 공자랑 맹자가 이런 말 했다는데, 공자 제자는 이런 말 했다는데, 책이 남아있어 하면서 서로 보면서, 야, 이거 이런 내용 아닐까? 여기 뒷부분이 찢어져 있는데 어떡하지? 야, 그거 딴 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훈고학이다.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 훈고학 어떤 얘들아? 재밌어 보여? 재미없어 보여? 재미없어 보이지? 그지? 책에 뭐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건 어떤 말로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그런 너무 글귀에만 치중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떤 얘들아? 우리 갖고 있는 이미지 어때? 결국에는 착하게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떠한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담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단순히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행동 양식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이 느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위진 남북조나 수나라, 당나라를 겪으면서는 유학의 인기가 시들게 되고 불교랑 도교가 유행을 하게 된다.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불교.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이런 큰 이야기, 되게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유학은 어때? 착하게 살자. 부모님께 효도하자. 왕에게 충성을 바치자. 뭐 친구끼리 싸우지 말자. 뭐 이웃을 사랑하자. 어진 삶을 살자. 이런 내용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불교랑 도교가 인기가 많아지고 유학의 인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야. 우리는 여기서 송나라 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 자, 지금 흐름이 어때? 유학이 시작되고 유학이 위기를 겪었다. 그걸 극복했지만 위진남북제 수당 시기를 겪으면서 유학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었어. 왜? 불교랑 도교는 엄청나게 멋있고 거대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유학은 그런 얘기를 못하기 때문이야. 자, 그럼 우리 송나라 때 유행하는 유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래, 야, 우리도 신비로운 이야기 할 수 있어. 우리도 큰 이야기 할 수 있어.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유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교 스타일이 나와야겠지. 그게 바로 송나라의 성리학 이야기더라.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성리학에서 설명하는 건 우주의 원리.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탐구했던 거. 되게 어렵지. 옛날에 착하게 살자 이런 수준에서 넘어서는 거지, 그치? 이제 불교랑 도교에 대항해서도 성리학도 유학도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래서 성리학의 핵심 내용, 우주의 원리를 보통 이제 우주는 세상은 원리, 그 근본 진리인 이와 이치, 그 이가 발현된 기로 나누어져 있다가 하고는 이기론,
그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 심성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기론이나 심성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세계사 시간이니까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성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중요하니까 좀 알아볼게. 성리학은 왜 이름이 성리학이냐? 성리학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성즉리라는 말이야. 성즉리가 무슨 뜻이냐면 본성이 곧 세상의 진리와 같다는 거야. 이해되니?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진리와 같다. 즉, 이꼴, 같다라는 뜻이 바로 성리학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자체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진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야. 매우 좋은 상태야. 그런데 이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본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성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성질이 생기게 되잖아, 그지? 그 성질,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치, 진리 그런 것과 다르게 된다 이거야.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질이 좋지 않게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뭐 감정을 느끼잖아, 그지? 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그러한 욕구들이나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본성이 기질로 드러날 때, 성질로 드러날 때 좋지 않아진다는 거야. 이게 성리학의 핵심이야. 그러면은 성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럼 그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성리학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야. 열심히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자 이거야. 유교 경전을 보면서 열심히 마음을 갈고 닦고 연구하고 궁리하고 막 공부하고 외우고 막 이러면은 다시 우리가 원래 우리 본성에 있었던 이치, 진리, 세상의 근본 원리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게 성리학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이해되지? 좋아. 그럼 필연적으로 성리학이란 거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치에 다다르지, 이치에서 멀어졌는데 그걸 다시 이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 사람의 본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진리에, 그지? 그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치에 다다른 자랑 다다르지 못한 자로 구별되잖아. 이해되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다시 본성에 있는 그런 진리와 이치로 돌아갈 수 있다며. 그럼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거기에 못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세계관에서는 세상이 둘로 나뉘는 거야. 다다른 자와 못 다다른 자, 착한 놈과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 하면은 왜 조선도 성리학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 성리학 하면 얘기하는 게 뭐야? 임금과 신하, 뭐 양반과 쌍놈,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중국인과 오랑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본 게 성리학이다.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성리학이 조금 약간 차별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이유는 성리학의 핵심 개념이 성즉리.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에 있는 이치에 다다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리학의 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어. 성리학의 내용 좀 이해됐니? 그리고 이 성리학은 송나라 때 유행했는데 이 성리학을 총정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다. 주희, 성이 주씨야. 그래서 우리가 주자 이렇게 불러. 공자도 원래 이름이 공자가 아니라 공시성을 가진 선생님에서 공자잖아, 그지? 그래서 주희도 주자라고 불린다. 그래서 성리학의 다른 말이 주자학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리학 내용이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왜 이렇게 성리학 얘기를 잔뜩 했냐면은 성리학이 중요하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성리학 바로 뒤에 오는 양명학, 명나라 때 양명학이랑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 볼게. 송나라 때는 성리학이 유행했어. 성즉리야. 책을 공부해서 이치를 깨우치자. 이게 성리학이잖아. 근데 양명학은 좀 달라. 성리학이 성즉리였다면 양명학은 심즉리야. 심. 보다 인간의 마음이, 즉 곧 무엇이다? 이미 진리와 같다 이거야. 성리학에서는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그 성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책을 읽고 유교형전을 공부하고 열심히 깨우쳐야지만 우리가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봤어. 하지만 양명학에서는 어떻다? 인간의 마음은 이미 진리와 같다. 우리가 더 책을 공부할 필요 없어. 이미 우리 마음속, 누구나 우리 마음속은 이미 진리랑 같아. 우리 굳이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깨우치지 않아도 돼. 우리 뭔가 나쁜 일을 봤을 때,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뭔가 좋은 일을 봤을 때, 와, 정말 정말 대단하다. 부모님을 봤을 때,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마음은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다. 우리 진리는 어디 먼 곳에서 가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 심, 마음, 이곳 이치, 삶의 지혜, 삶의 진리.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명나라 때 유행했던 양명학이다. 왜 이름이 양명학이냐? 왜 심리학이 아니라 성리학처럼 왜 양명학이냐? 그럼 양명,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 양명학이요. 왜 우리 주희가 집대성에서 성리학의 별명이 주자학이라고 그랬잖아? 양명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 양명학. 그래서 양명학은 뭐냐? 유교 경전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하자 라고 하는 지행합의, 뭐 이런 내용들이 양명학의 특징이야. 성리학이랑 뭐가 다른지 알겠지? 그지? 같은 유학인데 완전 스타일 다르지 얘들아. 이게 양명학이랑 성리학의 차이점이고 중국 유학의 흐름이야. 자, 우리가 송나라 명나라에 있으면 다음에 마지막 나라로 뭐 배워야 된다? 그래, 청나라겠지. 청나라는 근데 누가 지배한다 그랬어? 누가 지배하는 거야? 만주족이 지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이랑 양명학 때 막 사람의 본성은 어떻고 마음은 어떻고 이런 걸도 막 고민했어. 막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진리는 어디 있는가 이런 거 막 고민했단 말이야. 그런데 청나라 때는 다 필요 없어. 왜? 만주족이 지배하거든. 만주족이 지금 한족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 한족 만주족들이 막 지배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막 힘겹게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니? 그러면서 청나라 시대 때는 무슨 학문이 유행하냐면 성리학도 양명학도 아닌 고증학이 유행하게 되는 거야. 고증학은 무엇이냐면 이런 더러운 만주족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을 벗어나서 이런 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책 경전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고증이나 해보자 이런 거야. 경전이 있어야 되더라. 어떤 내용이 써 있을 거 아니야? 이 내용이 진짜 맞는 내용인가? 옆에 있는 책이랑 서로 비교해서 연구해보고 이 책은 뭐 누가 썼다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 시대 사람이 맞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진짜 이 사람한테 듣고 쓴 게 맞나? 뻥친 건가 아닌가? 이런 거 서로 크로스 체크해보고 뭐 이런 학문이 고증학이었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지. 왜?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만주족들이 지배하는 현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 당시 지식인들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 학문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가가 나오면서 유가가 탄생했어. 진나라 때 유가가 위기에 처했지. 분서갱유, 진나라의 법가사상 때문에. 이러한 유가가 유학이 부활하니 그것은 한나라였어. 그런데 한나라 때 유행했던 학문은 훈고학 스타일이었어. 유학 스타일 훈고학이었어. 훈고학은 남아있는 경전들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거였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학의 스타일이 너무 답답한 거야. 유학이 너무 작은 얘기만 하고 뻔한 얘기만 하고 별로 세상이랑 관계없는 얘기를 한다고 느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위진남북주 수후 당시기엔 더욱더 크고 신비로운 학문인 불교랑 도교가 더 크게 유행했던 거야.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송나라의 성리학이었어. 우리도 우주의 원리, 인간의 본성 이런 거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성리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유교형제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라고 했던 성리학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성리학은 명나라로 가면서 양명학으로 이제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게 되니 양명학은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교 경전을 읽을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의 심, 마음이 이미 진리랑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된다. 마음에 있는 걸 실천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양명학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때 가면 아씨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세상은 만주족이 지배하는 이 더러운 세상 우리 한족은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하면서 고증학이 유행하게 된다. 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중국 역사의 유학의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를 한 거야.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중국 역사 속에 있는 학문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늘 꼭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별표 꼭 잘 정리를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하면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 오대십국, 송원명청 그리고 송나라를 공격했던 요나라랑 금나라까지 완벽하게 중국 역사 약 5000년 역사를 공부하게 된 겁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 동양사 특강의 마지막 주제인 일본사로 넘어가도록 할게. 선생님이랑 1학기랑 2학기 때 공부를 하기를 일본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랬어. 그런데 일본 역사를 반으로 뚝 잘라서 얘기를 하자면, 근대 빼고 반으로 뚝 잘라서 얘기하자면 앞쪽 부분, 옛날 시대는 일본도 국왕 중심, 다른 나라랑 똑같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랑 다르지 않게 율령체제 중심의 국왕 중심 사회였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뭐 야마토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이런 것들. 그런데 일본은 특이하게 반으로 뚝 잘라서 그 뒷부분은 누구들 중심이었다? 그래, 무사 중심 사회였어. 이 무사 중심 사회를 우리는 무슨 체제라고 부른다? 막부 체제라고 불렀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2학기 시험 범위는 어디냐면 이 막부 체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부를 할 거야. 이 막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무라이들, 무사의 대장인 쇼군이 주도하는 정치 기구, 정치 시스템을 막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정치, 일본 정부가 곧 막부인데 그 막부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다? 쇼군이다. 근데 이 쇼군은 누구다? 사무라이다. 이 쇼군은 왕이다 아니다? 왕이 아니다. 우리가 천황이라고 부르는 일왕은 따로 있지만 당시에 정치를 주도했던 거는 막부고 일왕은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왕이 있지만 왕은 권력이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쇼군이 권력을 다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 쇼군은 자기 아래에 각 지역을 다스리는 다이묘라고 부르는 영주들을 거느리고 그 영주는 다시 또 자기 아래에 다른 사무라이들을 거느리고 그 사무라이 아래에 농민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있는 것들, 각 지역별로 권력이 나눠져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마치 서양의 중세와 같다. 그래서 일본의 중세 사회, 일본의 중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막부 체제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따라서 막부의 위치에 따라서 막부를 총 3개가 있었어요, 일본에. 첫 번째 뭐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막부를 누가 세웠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선생님은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뭐 에도 막부 정도는 중요하지. 누가 각각 뭐 미나모토, 아시카가 이런 거 정도는 몰라도 돼. 다만 이렇게 3개가 있었다, 이 정도. 가마쿠라 막부 먼저 볼게. 최초의 막부. 가마쿠라 막부에서 다른 내용도 뭐 많지만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려랑 몽골이 연합해서 일본에 쳐들어간 적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때가 바로 가마쿠라 막부 시대야.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에서 몽골이랑 고려 연합군의 침공을 막아냈었다. 뭐 이때 우리나라는 뭐 무인 시대였다, 무신 시대였다. 이 정도만 해주면 중학교 수준에서 충분하지. 넘어가도록 할게. 자, 다음 무로마치 시대 때. 무로마치 시대 때는 쇼군의 권력이 약했어. 그러다 보니까 무로마치 시대 막부,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중기랑 후기 때 가면은 각 지방에 있는 무사들, 각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서로 내가 최고야, 내가 권력을 차지할 거야,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내가 중앙으로 진출할 거야 라고 하는 서로 싸우는 시대. 이런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전국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무로마치 막부 시대 말기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따로 별도로 뭐라고 부른다? 전국시대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전국시대에 등장하는 바로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세 일본의 무사 3인방이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겠다.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영토에서 시작해서 일본 통일의 밑거름을 다졌던 사람이야. 통일을 완수하지 못해. 하지만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는 등 일본 통일의 밑거름을 다졌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고, 원래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지만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나서 권력을 잡게 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을 통일하게 된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통일하긴 하지만 자기가 무슨 뭐 쇼군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 오케이? 그냥 통일한 거야. 통일하고 나서 그런 욕심, 야욕 이런 것 때문에 조선을 침공하지. 임진왜란 이런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할 거야.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권력을 잡게 되고, 원래는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였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승자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된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이전의 시대를 끝내고 에도, 지금의 도쿄에다가 자신의 막부를 세우고 자신 스스로 쇼군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오케이? 이 세 명을 이해하면은 전국시대가 끝나고 에도시대로 넘어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중에 쇼군이 된 사람 한 명밖에 없다 두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슨 막부? 에도 막부. 에도는 지금의 어디? 도쿄. 오케이, 좋아.
그래서 우리는 에도막부의 정책을 공부를 해야 된다. 에도막부의 정책 간단하게 볼게. 첫 번째, 천황의 정치가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다. 오직 막부만 정치를 할 수 있다. 당연하지, 막부 체제니까 이제 쇼군 중심으로 사무라이 중심으로 흘러나간다 이거야. 어? 일왕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지방 영주들을 견제하게 된다. 이게 바로 산킨고타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지방에 있던 여러 영주들이 1년에 한 번씩 도쿄, 에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쪽에 있다가 지방에 뭐 와야 되고, 그 다음 또 돌아가야 되고. 근데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지방의 영주가 그냥 혼자서 막 올 순 없잖아, 그지? 여러 명을 대동해서 와야 된단 말이야. 여러 명이 막 사람들을 막 행렬을 막 이렇게 길게 해서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리고 왔다 갔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기네 동네에서 뭐 막 나쁜 생각을 할 틈도 없어. 그러니까 지방 영주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쇼군의 권력을 강화하고 영주를 약화시키는 산킨고타이 제도라는 것도 실시했다. 자, 세 번째로 크리스트교를 금지했다. 우리 동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크리스트교를 초창기에 금지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그림, 그래서 밑에 예수 그림을 놓고 뭐 밝게 해가지고 크리스트교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처벌하고 그랬던 모습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크리스트교 금지. 자, 네 번째, 쇄국 정책이란 걸 실시해서 일본의 나라 문을 걸어 잠그고 외국과의 그런 교류를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 체크를 해주죠. 아,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나라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건 아니야. 예외가 있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랑 교류했던 통신사. 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막부에서 조선에 요청해서 조선에서 사절단을 보내주는 거지. 그 사절단이 뭐다? 통신사. 이 통신사는 쇄국 정책을 실시했지만 한 10번 넘게 일본과 조선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게 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통신사가 오면은 막부에 권위를 세울 수 있어서 좋았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를 파견함으로써 일본이 임진왜란처럼 조선에 쳐들어온 것을 방지하고 일본의 내부 사정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인 사절단이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리고 동양에 통신사가 있었다만 서양에도 항구가 허락된 것이 있었어. 바로 나가사키 지역이다. 일본은 쇄국 정책이고 또 크리스트교를 금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 금지가 되어 있었어, 서양과의 수교가. 그런데 유일하게 허락했던 항구와 유일하게 허락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네덜란드와 나가사키다.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의 항구를 허용을 해서 거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왔던 거야. 그래서 아직도 나가사키 지역의 특산물이 카스테라잖아. 이때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밌지? 그래서 나가사키에 가면 대지마라고 하는 네덜란드인들이 와가지고 머문 인공섬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네덜란드 사람이 머물면서 일본인들이랑 교류를 했던 거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류하면서 동시에 서양 무슨 학문이나 서양 과학기술들도 일본에 전파되겠지.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전파된 학문이라 그래서 네덜란 학문에서 학해서 난학이라고 하는 서양 학문이 일본에 전파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쇄국 정책에서 파생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 에도막부의 문화 공부하고 일본 마치면 될 것 같아.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도자기 산업이 일본에서 발달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지? 그 다음에 에도막부 시대 때 우키요에라고 하는 그림들이 유행했는데, 이러한 그림 스타일은 바다 건너에 유럽에 영향을 미쳐서 유럽의 인상파화가, 우리 교과서에 보면 빈센트 반 고흐 이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 우키요에가 그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바다 건너가기도 했다, 이런 정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또 일본, 아까 청나라의 연극에 경극이 있었다면 일본에는 가부키, 그지? 그래서 가부키가 유행했다, 이런 내용들도 체크 가볍게 해주면 뭐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본사 앞부분 1학기 때는 국왕 중심 율령 체제를 공부했다면 2학기 때는 무사 중심의 막부 체제를 공부했던 것이 되겠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일본사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다. 자, 오늘 중국사랑 일본사 돼 있는 동양사 시험 강의 시험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봤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교과서의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다른 별도의 강의 있는 것들 있지? 선생님이 찍어줬던 거. 없는 것들도 있어. 근데 있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야.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시험 준비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 정말 수고 많았어.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수고 많았다. 안녕!